영녀 씨의 큰딸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. 엄마 왔습니다. 아이고. 춤나죠? 그럼 춤 맞으러 왔지 뭐. 어이구 어이구 우리 딸. 오케이. 미국에서 하늘사가 된 딸 연재 씨입니다. 주방으로 들어가서. 안녕하세요. 우리 딸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미국에 오면요. 맘 놓고 침을 놓고 침 맞고 약 먹고 사실 저 어떻게 보면 우리 딸한테 올 때는 쉬러 오는 거예요. 누가? 아니 this is 앞으로 놓 뒤로 놓 이렇게 face up. 오케이. 90년대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했던 끼 많은 딸. 이곳에서 외국인과 결혼해 살고 있죠. 이렇게 숨 들어가시고. 아. 힘들었던 미국 생활에서 얻은 것도 있습니다. 재정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. 반가우세요? 그럼요. 자주 못 보는데 요즘 그래도 그 얼굴로 통화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참 고마워요. 요즘 제가 그 시대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. 자주 얼굴 엄마 뵐 수 있어서. 이제 좀 친구 같아요. 엄마보다. 편안하게 언니.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? 좋습니다. 네. 얘도 냄새 지식사를 맞춰. 이거 했다고 또 방귀가 뽕 나오네. 어쩌면 지나면 좋은 냄새도 아주 아유 진짜 아주 향긋해요. 좋아요 엄마. 오랜만에 딸과 보내는 오붓한 시간. 엄마 어떻게 올 수 있어? 글쎄 말이야. 그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? 근데 아니 이거보다 더 이거 봐 이게 딱 알리사잖아. 어? 알리사. 이게 몇 살 때인데 네 살 때인가? 우리 아들 이거. 네 살 때인데 이렇게 컸어요. 이게 엄마 내 엄마 배 안에 내가 들어 있었던 거. 절대 우리 딸이 지금 좀 아니 근데 임신했는데 이렇게 뮤지컬하고 3개월. 춤을 추고 이랬다는 거 아시죠? 그때 어려서 그런 것 같아.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. 막 너무 요새 임신을 했다고 막 이러는 거 뭐 엄마는 그냥 그때 다 했어. 조심. 엄마는 어렸으니까 그랬지. 글쎄 그랬는지 모르겠지. 워낙 건강하시니까 그렇지. 모든 사람이 안 그렇지. 하긴 엄마 그때는 새 덩어리 먹어도 녹는다 그랬으니까.